안녕하세요, 핫뜸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핫도그TV의 각자 먹파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당신년이 설날을 당신년이요? 언제적 당신년이요? 언제죠? 지금 무슨 년이? 2020년 병자년. 자, 한 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더 경박하고 더 자연스러운, 네, 경자년 삼행시 한번 들어갈게요. 경! 경선하네! 경선하소! 자! 자! 이제 축제구나! 년! 연애를 열어라! 오, 괜찮네. 하여튼 경자년. 자, 경! 네? 경! 아! 경! 경! 경배샤! 자! 자기 도둑놈 있어! 자, 년! 뭐라 이 새끼야! 무슨 제안에 있나? 아, 잘하네. 지리가 잘하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뭘까요? 설날 대 편의점 설날입니다. 아, 뭐 하세요? 아, 방구를 왜 2020년부터 2020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게임을 해야죠.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도 왔고 사무실을 넓어졌으니까 나가서 해야 되겠죠? 에이? Let's go, bring it on. 뭐예요 이게? 오늘의 게임은 10초 탈의실 게임입니다. 10초 안에 의상을 갈아입고 중에서 성패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죄송해요. 다시 죄송해요. 다시 빨리 입으세요. 시작. 그만. 이런 거 많이 입었죠? 자, 바지 인정해드리고요. 미도까지 인정해드리고 지금 조배 두 개까지 인정해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동 준비 됐나요? 네. 하이! 하이! 자, 하이! 하이! 시작! 와, 진짜 와! 오버의 꼴이다, 진짜! 와, 뭔데? 와, 이게 뭐야? 그만! 옷의 부피와 난이도로 쳤을 때 문재일 씨가 승리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나와서 갑시다. 바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핫도그. 목소리가 너무 남자 같아. 나는 핫도그 시기에. 나는 핫도그 시대에서 왔다. 진짜 성질 싸하게 생겼어요. 여기 국밥집은 안 가려고 나는. 주부예요? 아닌데 중전만 왔네. 아, 중전은 오시구나. 어떻게 중전이 됐죠? 집 잘 만나서. 아, 가문빨로 중전 됐구나. 가문빨 됐어요. 당신은 뭐예요? 전 재열 도령이죠. 아, 재열 씨 어떤 음식 드시겠어요? 저는 설날 음식. 여기 언년이는 편의점 음식.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첫 번째 음식은 떡만둣국이고요. 떡국. 떡만둣국 내오라. 여기는 편의점 떡만둣국입니다. 오, 맛있겠다. 편의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조리하는 게 묘미이기 때문에 이걸 근데 끓일 수 있어요? 예. 네. 물 넣어줘 손님. 너무 많이 넣으면 식어. 이거 이 정도면 돼? 이거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좀? 아, 이거 냄비 째로 파는 거구나. 네. 오, 나 자빠질 뻔했어 지금. 오! 개 뜨거! 어디 갔느냐 인연아! 허브솔트 가지러 간다 전현. 야, 다 넣으면 안 돼! 아, 이거 좀 짜게 드세요. 너도 좀 넣어야 돼. 아, 나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이분이 중전이 된 이유가 있어요. 남편 짜게 먹여가지고 죽여가지고. 저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싱거. 싱거운데. 그냥 하면 싱겁다니까? 화불국이에요, 지금 이게. 국물이. 네. 겁나 진해. 겁나 맛있어. 아이, 짜게. 와! 그래. 개맛인데? 내시야, 내가 한번 먹어볼게. 네, 먹어보십시오. 저는 내시가 아닌데? 진짜 맛있는데? 뻐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에이. 아, 진짜로 한 입 먹여주고 싶어. 아니, 그럼 PD가 두 개 다 한 입씩 먹어볼게. 그래. 내 거 먼저 먹어. 진짜 맛있어. 그죠? 인정? 식었는데도 맛있네. 인정? 우와. 누가 승리인지 진짜 해주세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머니, 중전 손이 왜 이렇게 커요? 진짜로 맛있어. 진짜로? 내가 떡국을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그러면 다음 음식 내어봐라. 두 번째 음식은 아, 편의점 갈비찜과 우와! 만든 갈비찜. 우와!
근데 비주얼로만 봤을 땐 그렇게 이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그럴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뿌려? 아,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먹어보고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마르긴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면. 어때요? 너무 맛 짜다. 너무, 이게 왜냐면은 뿌르면서 국물 너무 많이 빨아들었어. 밥 없냐 이놈아? 자. 우와! 그 사이에 끓었어요. 야, 이거 맛있겠네. 이게 육질이 괜찮아야 돼, 갈비찜은. 고기가 다 해, 갈비찜은. 와. 어때, 언니야? 수원 왕갈비찜. 진짜 갈비찜에서 팔아도 괜찮아. 하나 먹어볼게, 일단. 아, 이거 맛있는 갈비네. 부드러워. 안 뻑뻑해. 근데 조금 뻑살인데, 심한 뻑살이 아니고, 고기는 그렇게 좋은 고기가 아니야. 양념이 어때요? 달짝지근하니 MSG 맛이 싹 나. 편의점 음식이구나 그냥. 근데 맛있네. 등장! 얼굴이 왜 그러? 빨리를 가졌습니다. 뭔 소리. 제가 설날에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이제 좀 잔소리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기동재열 씨는 혹시 어떤 잔소리를 제일 싫었어요? 저는 뭐 많이 안 들어서 사실 굳이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자면 저 얘기는 아니고 취직 언제 하냐는 소리 제일 싫어하고 결혼 얘기 싫어. 학교, 대학 이거 싫어하시잖아요.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내가 개빡쳤어. 몇 등을 왜? 몇 등을 내 마음이지 그거는? 할아버지 소식적에 연봉 얼마였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아, 왜 그러냐고. 근데 이제 너 몇 등 하니? 하면서 이제 심사인당 싹 세뱃돈다. 아이고야. 얘는 38등인데 내년에 28등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 아사장님.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죠. 근데 반에서 몇 등하니? 하면서 퇴계 이왕 쫙. 에이, 할아버지! 솔직히 냉정하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보다는 좀 잘해. 자, 너네 엄마는 다음 음식 주세요! 세 번째 음식은 세팅이 조금 필요해서. 네. 이거 제사상이죠? 아, 왜 이상하냐고! 죽는 거 아닌데. 오, 저는? 편의점 음식. 네, 저는 편의점. 어, 참기름까지 있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나물들 준비해봤고요. 제사상이라뇨. 비빔밥에 네. 제가 뜯어드릴게요. 네. 아이고, 완전히 잘 먹네. 입이 조그매하다고 한 입에 못 먹는구나. 합니다. 갑니다. 에이 씨부레! 씨부레! 30만! 안 하겠습니다! 치킨이 진짜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다. 야, 종룡. 응? 그렇게 먹는 애가 어딨냐고, 양반이. 어떻게 먹는데? 양반과는 조금 차분히 먹어야지. 야, 맛있는 거는 앞에서 양반도 없어요, 원래. 잠깐만. 외로워. 양반들은 백합도 먹고, 너물도 먹고, 운전이 하나 뽑아주시오. 중전이 되지 못겠다. 나만 보겠다.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겠느냐? 그냥 하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겠다! 당대 음식 섞어먹기. 섞어먹겠다! 야, 나 아직 손도 안 댔어. 한 입에 가능하겠냐? 정빵 틀어넣기라고. 정빵으로 넣고 틀어서.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네, 이놈 손도 안 댄 내 음식을. 제일 좋지. 안 되겠죠? 아니, 안 되겠지. 뭐야? 약과가 이렇게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에이, 안 되지. 에이, 설마. 이렇게 되지? 나 빼면 되지. 아, 조리 중이었구나. 그렇게 맛봐. 나 사슴 빼줘요, 여기? 누가? 뭐? 뿅뿅뿅! 저 중전을 이렇게 좋아해. 아니 이게 여기 이게 하나씩 있잖아. 이게 톱니바퀴냐 하나씩 이렇게 걸려서 빨리 걸리더라고. 나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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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닥. 아, 이렇게 해보실까?
아니 아니 안 됐어 안 됐어. 자 이렇게 마지막 이게 뭐야 제사상 음식을 해봤는데 우리 조상님 옆에 모시고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렇답니다. 조상님 지금 말이 없으신 분이라서 하여튼 저희는 2019년 너무너무 과분한 상을 받았고 2020년에도 여러분들께 더 즐거운 요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차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